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따입니다. 지난번에 알투리아 미니랩 MK2 셋업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알투리아 미니랩 MK2를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해서 비트 만들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이 USB-C 타입 허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USB, HDMI,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가 들어가 있는 허브인데 전 아이패드 사자마자 이거 사가지고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녀석을 일단 아이패드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껴준 상태에서 가라지밴드 앱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미니랩 MK2를 USB 커넥터를 허브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쫙 들어왔죠. 지금 미디가 이 기기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다 들어와 있죠. 기본적인 아날로그 랩 이 세팅인데 저희가 아까 세팅한 그 컬러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hift를 누르고 2번 설정, 저희가 저장한 2번 설정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 2번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했던 컬러대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제 스피커 억스 케이블을 허브에다가 이렇게 또 꽂아 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이패드에서 날 소리가 이 스피커들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미디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아주 잘 나죠? 어떤 악기를 설정을 하든 지금 이 패드에 소리가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패드 버튼의 경우 누르는 힘의 세기를 인식을 해서 출력하는 사운드가 그 힘의 세기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한번 뭔가 만들어 볼게요. 키보드에서 알케미 신스를 한번 열어줘 봤어요. 이걸 이렇게 치는데 또 서스테인 페달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원래 제 키스테이션에 연결되어 있던 이 서스테인 페달을 미니랩에 연결을 해볼게요. 미니랩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서스테인 페달을 넣을 수 있는 서스테인이라고 써있는 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연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미디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서스테인을 꽂으면은 그냥 눌렀을 때 그 서스테인 효과가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를 연결을 해제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페달을 꽂아주고 미디를 다시 아이패드 연결을 해주시고요. 다시 색상 설정하고 이제 페달을 밟아서 치면 이렇게 서스테인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쳐볼게요. 지금 오드키라는 악기에서 덜리 EP 설정해주고 컷오프를 조금 내렸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런 예쁜 소리가 나요. BPM은 기본적으로 11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예, 110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 거를 살짝 에디트를 해주고 퀀타이즈도 해줘야 되는데요. 퀀타이즈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음을 하나를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루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루프를 해주고요. 드럼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베스트 시퀀서라는 여기서 이 왼쪽 아래를 누르면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아! 이거다! 빈티지 비트 비전 앤 벌스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소리들이 이렇게 패드에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킥이랑 스네어만 먼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하고 얘도 루프를 걸어주고 드럼 트랙을 하나 두플리케이트를 해준 다음에 이제 하이햇을 쳐볼게요. 비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또 악기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면 돼요. 이렇게 다시 알케미 신스를 한번 또 가볼게요. 들으면서
어울릴만한 소리를 또 한번 찾아보는 거죠.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룹을 해주는 거지. 여기 또 뭘 하면 좋을까? 베이스? 베이스를 한번 넣어봐야 되나? 베이스 생각 났어요. 베이스들 쳐보겠습니다. 자, 루프를 하고. 자, 한번 완성된 걸 들어볼까요? 알투리아 미니를 MK2를 아이패드에 연결하고 같이 비트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음악, 유용한 정보 들고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